서비스를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잘 들어. 난 무슨 일을 하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8,720원. 야매지. 뭐야? 이나고 잘 어울리죠. 그 병원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쨌든 드라마에서는 김선호 씨하고 잘 역.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 오늘은 또 신민아 씨. 신민아 씨가 요즘 TVN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민아 씨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신민아 씨를 직접 본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말 실물이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도 정말 아름답지만 실물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명한테서 들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비율이 정말 좋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8등신, 7등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몸 전체와 얼굴의 비율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상체와 하체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상하체의 비율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화나 뭐 운동화나 이런 신발을 신었을 때도 비율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에서 비율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실물로 봤을 때는 어떤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민아 씨는 진짜 처음 데뷔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뭐 비슷해 보여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는 그 화산고 진짜 황당한 영화였는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얼굴이나 지금 이 얼굴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보조개가 정말 이뻐요. 네, 웃을 때도 그렇고 약간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도 살짝 들어가는 저 보조개가 굉장히 귀여운 위치에 있고요. 보조개 때문에 앞볼이 상당히 업되면서 약간 청순한 이미지까지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신민아 씨의 캐릭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조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수술하면서 만들 수 있는 보조개가 사실 두 가지 종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을 줄 때만 들어가는 보조개. 그건 이제 이 겉에 피부를 근육과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근육을 움직일 때만 보조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꽉 집어넣기만 하면은 평상시에도 보조개가 이렇게 그냥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는 역시 이렇게 표정을 잡을 때만 들어가는 보조개죠. 그런 보조개는 좀 만들기 어려워요. 일단 보조개가 있으면은 사람이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보조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볼살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신민아 씨는 얼굴이 워낙 작으니까 뭐 그런 느낌은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볼살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볼살의 가장자리에 보조개를 만들어주면 볼살이 좀 적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 약간 볼살이 업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신민아 씨가 김선호 씨와의 티키타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고요. 김우빈 씨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김우빈 씨하고의 티키타카도 응원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